택도 없네요. 이거 로다주랑 크리스 에반스 사인인가요? 차 한 대 값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약간 옛날 박사도 오늘 데리고 와야지.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곳에 와서 여러분께 또 특별한 컬렉션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저랑 또 비슷한 듯 하면서 굉장히 또 다른 컬렉션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뮤테이티드 네이션이라고 보충제 회사를 14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김혜수 대표라고 합니다. 네, 우리 네. 혜수 대표님. 사실 이제 같이 우리 조셉이랑 부부시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애띄어 보이시지만 대표님이세요. 단백질 보충제? 네, 맞아요. 만드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네. 프리미엄 보충제 만들고 있고 저희가 그런 보충제 회사 운영하면서 이제 연예인분들, 배우분들 같이 뮤비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어떻게 헐리우드 그 소품 만드는 쪽이나 좀 연출이 닿아서 네. 이렇게 좀 많은 그런 컬렉션들을 수집하게 됐거든요. 수집품을 봤는데 진짜 제가 갖지 못한 수집품들 또 여러분들이 보면 좋아할 만한 수집품들이 있어서 집으로 좀 방문을 해봤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대표님이지만 네. 네, 오늘은 그래도 친한 척 우리 혜수 양으로 하겠습니다. 집 전체가 뭐 샴페인, 명품 그리고 피규어 컬렉션이에요, 그죠? 네, 다른 컬렉터 분들이랑 또 느낌이 약간 달라서 좀 새로운 재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앞에 제가 사실 이거 제일 탐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프닝을 찍었는데 사실 이거 제가 기성 제품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제작이 된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는요.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고요. 만두 스튜디오에서 만든 프로토타입의 방패입니다. 네, 프로토타입 실드 너무 예쁘네요. 제품들을 검색하고 서칭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두 분은 이제 좀 글로벌하게 하다 보니까 네, 네. 그죠? 다른 외국에서 만든 그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하셔서 네, 맞아요. 오늘 한번 제대로 구경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은 하지 말고 구독해 주세요. 얘네는 DC 애들인 것 같은데요. 레드우드 지금 헬멧들이에요. 그죠? 네, 세 개가 맞아요. 다 비슷한 듯 좀 다릅니다. 디테일하게 다 핸드메이드로 만든 거예요. 핸드메이드예요. 아티스트 분들이. 그러니까요. 와, 레드우드. 아래 보시면 빛도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보면 수제인 거를 딱 이렇게 보니까 느껴지네요. 오. 빛이 나오죠. 또 이렇게 불나오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써봐도 돼요? 네, 써. 뒤에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열어도 안 될 것 같은데. 뒤에 이렇게 열어서. 아, 택도 없네요. 오, 아, 되네. 사람이 쓸 수 있는 거네. 에이, 써지네. 한번 앞에 한번 봐주세요. 아,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훈이 형 머리에 들어가면 웬만한 사람들 머리엔 다 들어가는 거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보니까 이 만달로리안 헬멧도 제가 이거 헤즈브로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헤즈브로 제품의 만달로리안과 보바펫 헬멧이 있어요. 이건 이제 기성 제품이고, 그죠? 아, 이거는 아예 따로 핸드메이드예요? 아예 저희가 수제로 다 제작을 한 거예요. 100% 핸드메이드. 만져볼게요. 저기 기존에 있는 그 헤즈브로 만달로리안 헬멧은 그냥 좀 가벼워요. 플라스틱인데 네. 이 친구는 무겁네요.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폴리우레탄. 이거 들어가실 것 같아요. 이거? 나 이거 안 들어가면 나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원망할 거야. 나 진짜 한번 써볼게요. 머리가 커야지 머리가 좋다고 하시는데. 잠깐만. 나 지금 눈두덩에서 걸리는 거야? 오! 돼요? 오! 너무 잘 어울려요. 예스! 진짜 멋있어. 만도, 컴온! 조심하세요. 보가탄 헬멧. 와, 요거도 이렇게 직접 또 다 만드셨어요. 움직여줘요? 해보세요. 네. 오, 와, 그렇지. 이게 돼야 되거든. 그리고 코스카 헬멧까지. 한 솔로가 레이한테 줬던 블래스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되게 무거운데요? 진짜 이거 무기네요. 4kg예요, 4kg예요. 그러니까 네. 엄청 무거워요, 여러분들. 약간 그 덤벨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고 완전 쇠땡입니다, 이거는. 요거도 어디서 본 듯한데 혹시나 스타워즈 우리 빠분들 네, 요거 어디 나오는 블래스터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이 와중에 요거 방패가 보이는데 이거 로다주랑 크리스 에반스 사인인가요? 이거 연예인분들 사인이에요. 아. 보시면은 자이언트 핑크. 아, 자핑이랑 네, 우지원 형님이랑. 그러면 어떻게 나 여기 가운데다가 이제 내 사인 해도 되나? 여기. 네, 가시기 전에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헬멧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스태츄들도 많이 보입니다. 여기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이 지금 실내에 뭐 있네요. 와 이거 잠깐만 우산을 잠깐만 빼야지 이게 나오네. 이거 킹하츠 캡틴 아메리카 실드예요. 와 나 이거도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거 여기 있네요. 이 우산은 뭐예요? 아 이거 또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이거요? 오! 우와! 잠깐만 아 이거 양꼬치를 이거 아 이거 꼬치고 여기 원래 그 사이드쇼 마크 46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금색으로 뭐 이렇게 색깔 입힌 전부 다 도금데인 전부 다 도금데인 전부 다 도금데인 24K 골드로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진짜 금이라고? 네 맞아요. 뭐 저기 칼이나 사포 없나? 이거 조금 긁어가야 되겠는데? 요거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은 책정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마 한 차 한 대 값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거도 24K 도금이요 이거? 아 아쉽게도 요거는 24K는 아니고 청동으로 만든 거예요. 브라스. 청동? 네. 와 근데 보니까 요거는 지금 마블 스튜디오 이런 것들 마크가 달려 있으니까 조금 더 예뻐 보이는 느낌이 있고 잠깐만 이거 만져봐도 돼요? 우와 이거 잠깐만 이거 묵직한데 이거 오스카상이라고 하죠? 그거 딱 똑같죠, 그죠? 어머. 저희 파트너분이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아, 네. 오, 아, 여기 이렇게. 뮤테이티드 네이션. 혜수양이랑 조셉이 좀 반짝이고, 막 금, 은, 막 이렇게 막 블링블링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한정판. 이런 거 저희가 정말 죽고 못 삽니다. 진짜 죽고 못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도 실제 금은 아닌데, 보니까 이런 거. 이거 뭐예요? 설명을 수집하는 걸 좋아해요. 네, 이런 거 뭔데 수집하는 거예요? 이건 향수. 향수예요, 이런 네. 것도? 봐봐, 나 장난감만 모으는 거 잘하는 거야. 여보, 만약에 내가 이런 거 수집하고 지금 좀 샴페인 저 보니까 뭐 비싼 거 저런 거, 풀세트 저런 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 놀러 가고 하면은 언니들 이렇게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저거는 얼마 정도 해요? 대략 1,500 정도? 아니, 보충제 많이 팔리나 보다. 아, 네. 적지 않게 잘 나가고 야, 있습니다. 좋다. 네. 우리는 샴페인과 뭐 명품 쪽에 있는 사실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관심 없어요. 네. 우리는 이런 블랙팬서 1대1 흉상 이런 거 좋아해. 아, 네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건 퀸 스튜디오 거고요. UV 라이트를 딱 비추면은 파란 색깔 그 패턴이 다 나오면서 아, 그 있나? 지금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데. 요거 이상훈 TV 있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시죠. 부분부터 해서 뺨, 목, 관자놀이, 이마, 측두엽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까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 너무 좋네. 와 이 뭐 금색 이거 뭐야 조명이야? 뭐 이런 거는 뭐 야 뭐 지구본도 금색이고요. 취향인 거죠. 아, 취향 차이인데 이거 다 스톤이에요. 이거 다. 어 돌이에요? 네 스톤으로. 볼링공보다도 무겁겠네 이거. 와 이거 봐봐. 뭐 어디 막 박물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장소 제공만 된다면 박물관을 하나 좀 해볼 의향도 있는데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여기 한 구석 거기다가 야 이 봐요 지금 사이드쇼의 마크3 같은데 이 1대1 흉상이 루이비통 지금 스카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언맨 흉상보다 이 스카프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 피규어 컬렉션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이런 수집가들도 있구나 한번 보시라고 왔는데 지금 대리만족하고 계시죠? 저도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태입니다. 요것도 그죠? 스텔스 버전의 그 윈터 솔저에 나왔던 그 스텔스 방패. 탕 치면 탕탕탕 해서 탁! 엑셈 헐크버스터 요즘에 굉장히 해외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그때 이거 빌려서 리뷰할 때만 해도 그냥 원래 정가였는데 이거 소장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걸 갖고 계시네요. 아이언 패트리어트 워머신 요런 애들 흉상들도 다 가지고 계시고 야 이거는 잠깐만 지금 뭐 건틀렛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얘는 혹시 24K인가요? 이거 이거 한번 만져보실래요? 네. 만져봐요. 오, 조심하세요. 아, 조심하세요.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야? 잠깐만. 에이, 뭐야. 아, 이거 저거네, 그냥. 와, 어때요? 좀 이서빌리티예요? 어때요? 아, 뭐 이렇게 훅 들어와. 석유 부자. 어때? 아, 잠깐만. 얘도 뭐 뭔가 좀 제가 못 본 느낌이에요, 요거는. 터치해 보시겠어요? 어딜요? 여기를 한번. 여기? 살짝 길게. 오, 불이 들어옵니다, 터치로. 똑같은 방패 지금 3개인가 4개 가지고 돌려막기 아니 저 돌려막기 아 이거 커스텀을 다 이렇게 하셨네. 진짜 방패 좋아하네.
얘도 그거 뭐지? 그거네. 아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요? 네. 오 소리까지 나네. 여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와 색상이 이렇게 화려하네요. 화려해. 아니 지금 뭐 거실 한 켠이 다 그냥 뭐 이 컬렉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고요. 그럼요. 숨은 공간이 더 있습니다. 방송쟁이다 방송쟁이야. 숨은 공간 소개해 주세요. 네. 가시죠. 가보실까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군요. 요 하나 셋 한번 오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따란 따란 따란. 식상한 비지. 따라다라다라. 헬멧을 지금 또 여기다가 또 다 모아 놓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마크 1, 2 그죠? 네네. 여기도 2고 데드풀 커스텀. 네 맞아요. 와 그리고 요거는 조커 커스텀. 그쵸.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 아 그중에 이게 제일 자레드 레토 조커 느낌이 있고 네, 뒤에 이렇게 뭐 키스 마크라 이런 것들 실제로 한담 작가님들이 이렇게 그리신 거네요. 그죠? 네. 플라스틱이 아니어서 뭔가 더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쓸 때는 사실 플라스틱이 더 가볍고 좋은데 그쵸. 전시해 놓을 때 이 뭔가 느낌은 확실히 그죠? 이 메탈이어서 묵직한 느낌이 좋네요. 나 아이언몽거 지금 헤드는 처음 본다. 와 거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바닥이랑 비교해서 보세요. 이거 지금 뭐지?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요? 네. 자 여러분 즉석 퀴즈입니다. 요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정말 칭찬과 박수를 드립니다. 다른 거 없나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과연 무엇을 쓰는 물건인고? 정답은? 하네스. 네, 캡틴 아메리카 등에 있는 하네스. 여기 끈 이렇게 묶이는 거 있잖아요. 요게 지금 보니까 버전별로 다 있어요. 이 수트가 바뀌면서 이런 하네스들도 좀 바뀌더라고요. 요거 세 개는 우리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의 하네스가 맞고 지금 여기 위쪽에 뭐 별처럼 생긴 요거 팔콘 앤 윈터 솔저에 나오는 존 워커의 하네스입니다. 네. 헬멧도 하네스처럼 시리즈별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실제 미국 군용, 군용으로 만드는 그 헬멧 재질, 고무 재질이거든요. 제가 그 킹아츠 헬멧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쓰기에는 이게 그냥 아예 전시용인데 이거는 실제 좀 얼굴 작으신 분들은 쓸 수 있게 나는 뭐 말도 안 되지만 아, 충분히 들어가실 것 같은데. 자꾸 놀려. 해외 수양도 안 들어가는 헬멧이 있습니다. 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7세에서 한 9세 사이 망가질 것 같은데. 오 어벤져스 1 캡틴 아메리카 헬멧의 특징이 이렇게 안에 또 이렇게 천대기를 또 뒤집어 쓰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또 디테일하게 커스텀을 하셨고 이것도 보시면 영화별로 다른 캡틴 아메리카 헬멧을 또 딱 이렇게 시리즈별로 여기도 보니까 그죠? 색깔도 좀 다른 게 디테일이. 네. 약간 스크래치 난 느낌 살려가지고 여러분 엑스맨 클로도 있습니다. 아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야 아, 너무 재밌게 잘 구경을 했습니다. 집 안에 이렇게 뭔가 전시를 해놓기에는 좁아요. 결론은 하고 싶은 말은 좀 정리할 거 있으면은 따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자 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상추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재밌게 좀 구경을 하셨나요? 저희가 수집하는 거를 취미로 하다 보니까는 좀 저희도 하면서 좀 느낀 게 좀 굉장히 좀 투머치해진 게 아닌가. 예, 네, 좀 이제 적당히 저희 취미생활 하면서 예쁘게 이렇게 갖고 나갈 테니까 또 예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상훈 TV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 잘했으니까. 보충제 그 한 번 더 사업 이름 얘기해요. 아 정말요? 아 네. 저희 뮤테이티드 네이션 미국과 호주에서 프리미엄으로 만들고 있는 명품 보충제입니다. 야 이 정도면 돈 받아야 된다. 나 이 정도면 나 돈 줘라. 자 그리고 이런 뭐 커스터마이징하는 제품들 네. 어떻게 컬렉션하냐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 가격도 지금 막 오픈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조셉 인스타로 들어가셔서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주시면 구입처
네, 뭐 그런 구매 루트들 소개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혹시나 네, 궁금하거나 네, 또 이렇게 구입 의사 있으신 분들은 또 소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보신 컬렉션들 중에 또 어떤 게 마음에 드셨는지 어떤 게 또 재밌었는지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